한 바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일이죠. 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중 무료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K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거래소 개인이 750억 사고요. 코스닥 1000억 사고 있고요. 선물 3625억 사고 있고요. 콜 40억 가까이 사고 있어요. 이러면 절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들. 닥터K가 아침에 주식 생초 탈출 팁 10까지 했는데 11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콜 사면 안 간다가 11입니다. 개인이 40억 사고 있어요. 최근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이 자꾸 사고 안 된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자, 콜 한번 볼까요? 최근에 40억 산 게 없어요. 그죠? 제가 계속 봤기 때문에. 장이 어떻게 됐죠?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보여드리죠. 어떻게 되는지. 박살났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못은 아니겠지만 콜을 이렇게 사면 주가는 반대로 꽂힌다. 그러면 본인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닥터K는 하나투어 핵폭탄 하나 맞았습니다. 인정합니다. 5% 지금 손실, 그러니까 5% 비중으로 들어간 것이 손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방송 듣는 분들이 참고로 하시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비중을 본인 자의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를 한 7, 8% 깨지는 거는 큰 데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 비중 많이 실은 분 계세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지만 사실 그래요. 걱정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셀트리온 처진다 그랬어요. 그죠? 언제? 어제부터 던지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적당하게 끊고 289,000원 고점이다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언제? 시작할 때부터.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적당히 오늘 끊으라 했고, 유로님, 그러니까 기업님 끊었어요, 여기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만원 두드려 맞았어, 만원. 만원이면 3% 아닙니까? 1억이면 얼마입니까? 그죠? 끝이 아니라니까요. 더 밀린다니까요. 잘못하면. 오늘 조건이 그냥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그 다음날도 스무스하게 조정받아야, 그 다음날,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밀리면 밑으로 처집니다.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날이 덥죠? 다행히도 저는 에어컨 밑에 있어서 시원하긴 한데, 딴 것은 큰 걱정이 없으나 하나투어가 일단 제 의도하고는 다르게 비중을 좀 실은 분이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약간 매수 우위입니다. 걱정 없어요. 저는 삼성전자 솔직히 길게 들고 갈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비중 적절하게 돼 있으니까 별 걱정 없고요. 하나투어 핵폭탄 맞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 그걸 누가 모르냐 말이죠. 그죠? 그래서 5% 비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일 정도 한번 쳐다볼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박살내고 그 다음에 들어올리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죠? 이게 일종의 트렌드다시피 하게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락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는 좀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월봉상 보시면 좀 지지권입니다. 여기 그죠? 이거를 바꾸면 돼요. 이게 지금 월봉이라서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자 이거 24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 저장하고 라인 설정 5 그리고 이거 남기는 동안에 잠깐 제가 한방 날릴게요. 방송에 싫어요 누르는 애들 있던데 싫어요 누르지 말고 다른 잘하는 사람 찾아가라니까. 내가 누군지 알면 방송 차단해버린다. 알겠냐?
너희들한테 내가 방송 보여주려고 새벽잠 안 자고 밤 새가면서 하는 거 아니거든? 다른 분, 유능한 분 많으니까 쓸데없이 손가락 꼽지 말고 딴데 가라, 알겠지? 내가 알기만 하면 너희들은 바로 차단이야. 몰라서 내가 가만히 있는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든. 하나 투어. 일단 여기서 급락 이후에도 여기서 지지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 이평선 지지권이기 때문에 마지막 지지권을 한번 지지하는지 여부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하루 만에 두들 맞았어요, 지금. 다행히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됐고요. 자,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는 잡히고 있으나, 지금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계 매수는 잡히고 있으나, 이것도 저항권입니다. 그죠? 셀트리온 제약 저항권 맞아요. 저항권 보이시죠? 20일에 저항권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 올라가 힘들다 그랬어요. HLB 마찬가지로 저항권. 신라젠 저항권입니다. 네이처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반갑습니다, 은진님. 아침에 제가 열받으면 더 열심히 하거든요. 열받아가지고 아침에 새벽은 아니지만 아침에 업데이트 더 했어요. 디스 한번 하려면 해봐라. 내가 내 아는 거 전부 다 퍼드려가지고 너희들 디스할 때제 방송 들은 사람들 불어서 난다고 댓글 올리는 거 한번 보여줄게. 알겠냐? 팁 1부터 10까지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만 알아도 크게 안 깨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만 알아도 크게 안 깨집니다. 강의한 아침에 워드로 다시 칠려다가 말았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면 있을 거예요. 있죠? 캡처하십시오.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사진을 찍든 아니면 컴퓨터로 하실 것 같으면 캡처하십시오. 다 퍼드립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유료로 한다면 뭔 우려먹겠어요? 우려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그런 거. 그냥 다 알려드립니다, 전부 다. 자, 이것은 그거고 차트고 강연했을 때 제가 무료로 배포해드린 차트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일단 오픈해 드릴 거고, 이거 말고 제가 강의 안 있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오픈해 드리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뭐 공부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캡처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캡처하시려면 하십시오. 별건 아니에요. 두 장으로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두 장으로 하면 프린트하기 힘들잖아. 잠깐만요. 자, 이거 강의 아니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를 좀 줄여야 되네. 아이, 왜 이럴까. 자,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강의할 때뭐 했는가 하면요. 자, 주식 투자자가 매일 체크해야 될 사항. 어차피 지금 봐봐야 시장 텄거든요. 개인이 콜 40억 매수하면 주식 지수 절대 안 올라갑니다. 볼거 없어요. 그리고 우량주들은 그만 하니까 일단 별로 볼거 없어요. 주식 투자자가 매일 체크해야 될 사항. 1번, 관심 종목 선정 및 포트폴리오 운영 시나리오 작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해외 시장 및 야간장 점검. 닥터K가 아침에 쭉 하는 게 이겁니다. 그죠? 방송 계속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죠? 장 시작하면 시장이 오늘 어떻는가, 어디가 지지 저항인지, 그리고 현재 출발 상황에서는 기관 외국인 매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큰 전광판에서 강세 업종 파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단타 위주로 한다면 강세 업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종목을 선정하는 거죠. 업종 중에. 그 다음에 수급이 어떻느냐, 그 다음 뉴스가 있느냐, 그 기업 지금 현재 분석을 좀할 필요 있으면 해야 되고요.
매수 시그널이 분봉이라든지 일봉에서 포착되면 먼저 일봉에서 먼저 포착하고 그다음에 분봉으로 세밀하게 들어가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닥터케이가 한 방에 때리라 절대 안 했습니다. 5% 내지는 10%가 기본입니다. 입질 매수할 때는 5%도 갑니다. 5%. 그리고 손절 목표치와 손절가 설정을 딱 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시그널 넣을 때까지는 홀딩. 그리고 청산.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반드시 미리 정해놓은 선까지 가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익절 또는 손절을 해야 돼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익절을 했었어야 되겠죠. 어저께. 그죠? 왜? 밑에서 잡았던 분도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럼 익절하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끝이 아니고요.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매매일지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내가 왜 매수했는지.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금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끊기기도 했는데요. 자, 요거 장 마감 후에 매매일지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제가 닥터케이 채널에 들어가면 실시간 매매 했던 거다 올라와 있어요. 39일분 거 올라와 있고 수익 보고도 돼 있고 한데 그게 제한테는 매매일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동영상으로 저는 매매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할 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같이,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감하고, 요즘에는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라 해서 밤에 모의 투자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날도 덥고, 닥터케이 낮에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지쳐가지고요.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저는 동영상으로 매매일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반성해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39일 중에 한 3패 있거든요. 뭐 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질 때 제가 좀 와장창 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벌었기 때문에 번 거를 가지고 베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옵션이 아주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의 투자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잘한 점, 고칠 점 제가 방송할 때 아마 그렇게 종목 상담할 때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본인이 자아 비판해봐라고. 꼬마님이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까지 갑니다. 저까지 갑니다. 말해본들 뭐합니까?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본인이 수긍이 된다면 고쳐나가야 다음부터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분들과 좀 강점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침도 놔드리면서 자존심 상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본인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 저한테 뭐 득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길 시나리오를 작성을 반드시 해야 돼요. 닥터케이가 며칠 전에 삼성전자 딱 오프닝 방송하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그런데요. 삼성전자 사!
딱 하는 이유가 미리 시그널,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성돼 있었던 거거든요. 46,200원인가? 그게 딱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웃겨요, 요새. 개 발악시켜놓고 막 잡아당기고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마 프로그램 매매하고 아마 연동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해놔야만 시그널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희아님도 반갑고요. 자, 볼린저 밴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밑에 댓글을 남기셔야 돼요. 은진님 댓글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댓글 어떻게 하는지 하면요. 자, 잘 못 찾아서 못 남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컴퓨터에서는 잘 보이시는데, 자, 핸드폰에서는 밑에,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니지, 하단에 보면 뭐 다음 동영상 이런 게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로 나와 봤을 때 그것을 위로, 제일 위로 모든 걸 올려버리면, 쉽게 말해서 제일 밑이죠. 제일 밑에 가면 댓글 쓰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댓글을 쓰셔야 제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하신다면 채팅방 초대도 하고 그러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팅방 같이 하자고 그러고 같은 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패밀리십. 저기 피터님이 시드니 살고 계시기 때문에 발음 괜찮습니까? 패밀리십 맞아요? F니까 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만은 일단 그래요. 지금 옆에는 그러면 제가 이거 펴놓고 있겠습니다. 별로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분명히 아침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야, 삼성전자 46,000원 많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고, 하나투어가 문제예요. 하나투어가 반드시 더 넣으면 제가 추가를 고려는 해볼 텐데 일단 좀 그렇습니다. 오늘 장이 박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장이 턴하는 조건이 된다면 그것도 시도해볼 겁니다. 5% 들어갔으니까요. 아까 보여드렸죠. 월봉상 지지권이니까 한번 추가도 한번 고려나 해볼 겁니다. 발음 좋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했던 거 이거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요. 자, 너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닥터게이 좀 친절한 사람이에요. 못된 애들한테는 대박같이라고요. 공부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억수 친절합니다. 왜? 뭐 하나 하려는데 제가 도움 드리면 좋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스크린 했잖아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선택. 이렇게. 보이시죠? 이래가지고, 자,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저장.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세요. 자, 그리고 보초 쓰면서 방송할게요. 보초 쓰면서 방송합니다. 옆에 다 보이니까. 야. 야, 지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1% 빠져버렸네. 달라들으면 두들 패는 겁니다. 달라들어? 45이나 들어와? 여러분들 다음주가 만기일이거든요. 급격하게 빠져요. 오늘 지금 1.1% 빠졌으면 30% 이상 빠졌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야, 진짜 미치겠다. 닥터 K는 옵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지수가 움직이는지 알아요. 왜? 돈으로 깨지면서 돈 많이 깨졌거든요. 저 개인치고 제법 깨졌어요. 말하긴 싫습니다. 말하기 싫은데 바이바이 하고 싶을 정도로 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인이 콜, 풋 사고 선물 어떻게 하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으로 깨지면서 처절한 피눈물 흘리면서 제가
겪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비교적 잘 맞추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으로 깨져 가면서 제가 느꼈던 거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295잖아요. 그죠? 자, 코스피가 295.00이니까 여기가 등가격입니다. 그러면 콜옵션, 풋옵션 보통 한 칸 내지는 두 칸, 이제 1주 남았으니까 진짜 좀 하는 사람들은 한 칸 위에 297.5, 왜 2.5포인트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되지도 않게 여기 300에 베팅한 애들 거의 뭐 다이에요. 다이 꽝이에요. 꽝.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풋도 292.5, 여기는 가능성인데 왜 2.5포인트 빠지는 거는 빠질 수 있잖아. 1% 정도 빠지면 되니까. 292가 가능성 적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외가격이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단호가 내리거든요. 자, 여기 300이 콜이 72% 까졌어요. 이거 등락률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이게 조금 더 넓어지면 좋은데. 자, 보이시죠? 여기 때린 애들 많아요. 300에. 왜?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위에 이어서 좀 가능성 있었거든. 박살이에요, 박살. 이해되십니까? 풋은 어떻게 됐냐? 대박이 나버렸네. 148%, 220%. 대박이 났어요. 그죠? 풋 누가 샀나요? 개인 사는 거 잘 못 봤잖아요. 외국인들하고 해칭으로 사놓잖아요. 그죠? 콜은 누가 샀어요? 개인이 주로 사더라 아닙니까? 최근에. 사다가 포기하고 사다가 포기하다가 오늘 끝까지 들고 가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가봐라, 가봐라. 너 한번 들고 있어봐라. 패대기 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지금 뭡니까? 콜 300이잖아요. 어저께 종가가 0.8이어서 지금 0.18 몇 프로 빠졌어요? 70몇 프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 잘 알기 때문에 설마 하면서 설마 하면서 물타기 계속 하는 중인 것 같은데 설마 없어요. 끝까지 때립니다. 끝까지. 외국인 현재 오늘 포지션 하방 포지션입니다. 개인 상방 포지션이고 금융투자 양매도에 가까운, 그죠? 누적으로 보면 아리까리. 자, 개인은 상방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수가 갈 수가 없어요. 아, 더 노렸습니다. 46억. 아, 짜증납니다. 진짜 더 노리죠. 살짝 들어오는 척 할 수 있어요. 왜? 이야, 여기 빠지만큼 빠졌어. 이야, 많이 빠졌네.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들어준 척 하다 밑에 개박살 내버려요. 그럼 이거 다 죽어요. 다 죽어. 아까 보셨죠? 78%인가 빠지는 거. 야, 장대연봉. 왜 풋이 200% 대박 나느냐. 여기서 풋을 다 죽여놨거든요, 일단. 그죠? 야, 상상하는가 보다. 상상할 줄 알았죠, 저도. 그죠? 그게 무게를 실었는데, 옵션이 발목을 잡습니다. 옵션이. 저 예전처럼 한 20억대에서 초장에 달라들다가 이렇게 꼬랑지 내리면 형님들이 그냥 아유 그래 한 50% 먹고 그냥 알겠어 이러고 용서해줄게 하고 들어올릴텐데 지금 47억이에요 계속 늘고 있어요. 절대 안 올려줍니다. 왜? 아니 밑으로 조금만 빼면 무조건 돈 버는건데 이 47억 다 녹았다니까 지금요. 10억도 안 남았어요. 아, 음봉 너무 크다. 아, 코스닥 조심하셔야 돼요. 올라간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개인이 다 샀어요. 개인이 조심해야 됩니다. 어, 음봉 너무 커. 아, 다 망쳐놨어요. 이제 지수 완전 다 엉클해졌어요. 바이오주 셀트리온 삼행제는 그만한데 밑에 박살나고 있어요. 박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하면 그래도 여기 뽑아난 거 한 2%대 하락밖에 없잖아요. 크게 많이 빠진 거 없어요. 그만큼 추세가 단단한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추세 좋은 거 하라는 겁니다.
답은 하나. 오늘 관전 포인트, 개인이 풋옵션 걷어들이느냐. 그리고 요거 딱 놓고 제가 볼게요. 이렇게 딱 놓고 옆에 딱 놓고 볼게요. 그리고 아 너무 많이 사요. 거래소 코스닥 지금 뭡니까? 12시밖에 안 되는데 1200억 최대 규모 아닙니까? 지금 하루 종일 산 게 한 이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오전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사고 선물을 계속 사요. 선물. 야 이거 만기약 가까이 갑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잠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해외 선물 잠깐 볼게요. 아 해외 선물 별일 없어요. 해외 선물 보합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시장. 야 중국이 박살나네. 중국이 무슨 일 있나요? 중국 2%대 하락하고 있네요. 뉴스 누가 검색할 수 있으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중국이 박살나네. 야 지우야 너 듣고 있냐? 채팅 날리는데 중국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알아봐라. 야 어 잠깐만 하나투어 들어올립니다. 하나투어 가지고 계신 분들 채팅방 하나투어 가지고 계신 분만 5% 추가하세요. 5% 자 채팅방 듣고 있는 분 계세요? 트럼프 관세. 야, 바쁘시겠지. 바쁘신데 채팅방 제가 아까 날려드렸어요 분명히. 자 그래도 채팅 날려드려야지. 지금 시나리오대로 하는 겁니다. 일단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 나오면 5% 추가하려고 좀 맘먹고 있었어요. 5% 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5% 추가 채팅 날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려면 하십시오. 시그널대로 합니다. 시그널대로. 내일 보고 깨지면 비중 축소할 겁니다. 중국 무역 전쟁 커지고 얼마 전에 짝퉁약 걸려서 바이오도 휘청. 뭐 일단 인근 날라오고 있고요. 자 채팅 잠깐만 읽어볼게요. 말해보세요. 미국 정부가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에 대한 관세율 25% 인상 검토. 자 장중방송은 조금씩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음악 잔잔한 거 깔아놓고 그러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디갔지?
오케이야. 컴온. 자, 트럼프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 아이폰에도 관세 매길 계획.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 아이폰. 도널드 트럼프. 그렇죠. 페이스북도 아마 중국의 법인이 연관되어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 결국 서로 싸워서 득될 게 없는데. 자, 일단 하나투어 추가 매수 사인 드렸어요. 5% 여기 위에 들어갔고 여기 5% 들어가면 단가 계산해 볼게요. 71,500원에 77,600원이거든요. 71,500원에 77,600원 더하면 나누기 2 하면 평균 단가 74,500원입니다. 자, 여기 인근 가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다시 처지면 내일까지 보고 손절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아무 때나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월봉도 파악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상황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방송 중이에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하고 있는지 안 들어온 분들 좀 있는데, 자, 이렇게 장이 흔들리면 해외 시장들도 체크하면서 이유를 빨리빨리 한번 찾아봐야 돼요. 센데. 야. 중국 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비교해 봅시다. 중국 차트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 보면 중국은 그래도 상승이라도 좀 하다가 밀렸는데,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긴 한데. 야.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좀 많다. 닥터케이가 상승으로 좀 예측을 했던 것도 이렇게 중국이 반등하는 거 보고, 미국이 반등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도 비교적 저평가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게 박살이 나면서 지금 같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개인이 코어를 사요, 그죠? 죽으라고 때리는 겁니다. 죽어봐라고. 더 이상 빠지면 곤란한데 진짜. 그리고 자, 잠깐 체크해보죠. 삼성전자 외국계 합해봤자 별로 차이 안 나요.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30분 봉 한번 볼까요? 이 45,000원 거는 비교적 저점이네요. 그죠? 중장기로 들고 갈 거라 그랬습니다. 이거 분명히. 딴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냥. 그리고 수급도 그렇게 안 나빠요. 삼성전자 하나토. 야, 이게 빨리 들었어야 돼. 들어 올려야 되는데. 오늘 일방적으로 핵폭탄 맞고 있습니다. 카카오. 아. 카카오도 처지고 있어요. 딴 건 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봐봐야 제가 말한 것도 아니고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셀트리온 아직도 차익 실현 안 한 분 있다. 278,000원 깨지면 7,700원 여기 있죠. 적당히 줄이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판단 본인들이 하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점 깨지면 92,000원 깨지면 곤란해요. 여기 저항권 맞아요. 지금 장도 안 좋아요. 셀트리온 제약은 벌써 3% 빠졌고요.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체크 해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HLB도 저항권에서 대박 밀리고 있어요. 5%. 신라젠 마찬가지고 깨지기 직전이에요. 아직 안 던졌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안 올라가요. 잘 저항 받을 때 있어요. 저항 받을 때 지금 딱 위치했어요. 장이 안 좋은데 깨지면 깨졌지 안 올라간다. 일단 걸게요. 제가 틀리면 제가 잘못된 거였죠. 가지고 계신 분들 청산하시라고. 밑에서 사가지고 많이 먹었다는 분 계셨어요. 분명히 청산하십시오. 3분의 2 청산하기를 권유드립니다. 3분의 1 올라가면 3분의 1 더 먹으세요. 3분의 2 청산하는데 이까지 밀린다? 다 던지세요. 그냥 HSL 이야기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자, 이렇게 펴놓고 계속 아까 그거 한번 짚어볼게요. 야, 저점 깨고 있어요. 시장 저점 깼습니다. 일단 자, 하나투어는 추가 매수한 거 아직까지 별 문제 없어요. 현재 저 옆에서 보면 되고 저는 강의나 이어갈랍니다. 현대차 생각보다 빠진다. 현대차가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현대차도 저는 좀 중장기로 들고 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많이 안 실었다면 큰 걱정하지 말고 시장 돌았을 때 또 매수 타이밍이 너무 적절하게 또 추가하면 될 겁니다. 현대차 큰 걱정 안 해요. 삼성전자하고 중장기로 들고 갈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문제지 저는 중장기로 접근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빨리 안 되니까 적당하니 사서 적당하니 들고 가는 거. 일본은 우리는 중국에. 일본은 우리는 중국에. 중국은 미국에게 돈 버니. 미국이 중국을 관세로, 그럼 중국은 위에나 절하로 받겠다. 자, 위에나 1달러당 7위엔으로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죠? 중국에서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답니다. 그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1달러당 6위엔에서 7위엔 올린다는데 여행업계에서 어떤 반응입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아직까지 지금 실행이 안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예정이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서 아침에 방송했습니다만, 주식생 초보 탈출 팁 자 10가지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짚어드리죠. 지금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계시고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시니까 저도 그게 보답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우상향하는 종목 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한 거 해야지 우하향한 거 안 돼요. 언제 하느냐?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이렇게 약간 박스권 그리다가 이것이 돌아섭니다. 그죠? 그래서 닥터케이가 맨날 한 게 이렇게 닦아가지고 여기 돌파하면서부터 이제 이평선 다 돌려내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안 정확한데 여기에 이제 돌파하는 이런 양봉 쓰면 닥터케이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막 이러다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을, 우량한 종목을 중심권에 사서 여기 20일 이평선을 말하는 겁니다. 정배열로 다 돌아섰기 때문에 20일에 근접하면 밑에 이평선들 다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렇게 버팀목들이 있어요. 이런데 지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돌려낸다는 것은 제가 기업의 분석을 할 줄 몰라도 다 분석을 끝낸 기관 외국인들이 뭔가 있으니까 여기서 돌려내는 거예요. 수급을 이야기하잖아요.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걸로 합니다. 주로. 자, 그리고 목표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목표치가 여기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목표치 많이 남은 걸로 한다는 거죠. 그게 기본 대전제예요. 첫 번째, 양봉에서 이평선 근접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평선 20일 올라탈 때, 20일 올라탈 때 사고, 20일 올라탈 때 사고, 20일 깨지면 던지는 아주 간단한 거 하나.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막 갔는데 20일 깨질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수익이 이만큼을 다 토해내니까 싫잖아요. 그러면 팁3는 5일선 깨는 음봉 넣으면, 그죠? 5일선 목표치 인근까지 가고 5일선 깨는 음봉 넣으면 던진다.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겁니다. 4는 목표치 인근까지 왔는데 윗골이 막 달잖아요. 이렇게 그럼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측 매도. 4, 5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막 삐져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윗골이 달아요. 이거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5. 그죠? 6. 엘리어트 파동 상승 오파 A, B, C 아니죠. 1, 2, 3, 4, 5 A, B, C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서 파동 다 끝났는데 양봉 쓴다고 따라가지 마라는 겁니다. 따라가지 마라. 왜? 더 가면 좋은데 더 못 가고 이렇게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막 말씀 많이 드렸어요. 소탐대실입니다. 추세 깨지면 밑으로 하락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그 말은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란 말입니다. 오파가 완성될 정도 같으면, 이거 셀트리온 제약하고 가장 비교가 잘 되는 거거든요. 아침 방송에 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오를 만큼 오르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올라간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점 추격 매수를 방지하는 겁니다. 낙폭과대 첫 양봉에서 매수하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설명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60만원 45만원 빠졌으니까 15만원이죠. 50만원에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35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여기 밑에 여기부터 여기 240일 아니고 여기 인근에 저점이 있었어요. 여기 권역은 매수 권역이다. 양봉이나 아래꼬리 막 달면 사라. 양봉 나고 난 이후에 40만원까지 갔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걸 말하는 거고, 시장도 그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시장 바닥이라고 판단한다는 거, 여기 바닥 포착 있죠. 시장의 하락 목표치 산정하고,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온다, 이상하다, 추가로 빠지기보다는 이거 반등 넣을 수 있다, 바닥인 것 같다, 거기까지 맞았어요. 세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추세 좋은 애들이, 추세 끝내주게 가던 애들이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였어요. 이때 양봉선을 잡아라는 겁니다. 이때 대부분 121선이나 이런데 지지를 받아요. 약간 튕겨 올라가는 리바운드 먹기가 9번이에요. 가면 갈수록 좀 고급이죠.
그리고 중장기 종목은 반드시 포트폴리오 좀 담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 월봉 기준으로 보면 삼성, 현대차도 지금 걱정 좀 하고 계신데 12만 3천 원 이런 인근이 4, 5년 정도의 계속 저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말자. 중장기 포트로 충분히 들고 갈 만하다. 삼성전자도 220만 원 권역. 그러니까 지금 4만 4천 원 권역이죠. 거기는 매력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담아가지고 차익 실현도 한번 했었고 다시 추가로 지금 눌림목 주고 난 이후에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밑을 쳐져도 3%밖에 안 빠져요. 추가로 매수할 겁니다. 뭐가 문제자,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중장기 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꼭대기에서 사니까 문제예요. 꼭대기. 삼성전자 280만, 70만 사가지고 지금 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 그리고 중장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적당히 약간 빠질 것도 용인하면서 슬슬 사모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방송했던 거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가지 여러분들 들어와 계신 분들 위해서 잠깐 방송했습니다. 자, 하나투어가 핵폭탄을 맞았는데요. 반등 조금만 나와라. 아, 제가 아까 분명히 뭘 놔뒀는데 여기 있지 그래. 오늘 딴 거 볼 거 별로 없습니다. 풀 옵션, 아, 콜 옵션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 안 줄이고 있어요. 저점 테스트 하고 있어요. 어쨌든 급락하고 여기인 거는 지지권입니다. 2276 정도는 지지권인데 자, 콜 던지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자. 야, 끝내줄 사네 전부 다. 코스피 계속 사고 있고요. 코스닥 계속 사고 있고요. 선물 이거 수량을 바꾸면 만계약 넘었습니다. 아, 콜 계속 사고 있고요. 푸스는 외국인이 사고 있네요. 그죠? 콜 매도, 푼 매수, 선물 하방. 하방 포지션입니다. 일단 오늘만 보기에 했어야 되는데 시장 하락할 때 잘 버틴 놈도 잘 팔아야 했습니다. 야, 좋아. 일단 제리로 올라가. 야, 이것도 좋아. 이제 올라가. 야,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네. 상단에 있는 거 위주로 관심 가지십시오. 이거 카페24 하면 어떨까요? 이야기했는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야, 이것도 좋네. 근데 이건 지금 하면 안 돼요. 늘려줘야 돼요. 이것도 나름 괜찮네. 서울 반도체는 여기서 대박 띄우길래 관심권 넣었는데 이거 빼야 되겠습니다. 뺍니다. 별로예요. 셀트리온 삼행제도 무너지고 있어요. 비중 축소하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 해서 수익 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거 적당히 끊으십시오 해가지고 추가 하락하는 거 세이브 시켜드리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닐 겁니다. 그런 말 자꾸 하니까 셀트리온 주주 분들이 저한테 자꾸 디스하는 거잖아요. 그죠? 싫어요 막 누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본인들한테 실은 본인들한테 잘못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본인들 더 잘 챙기란 이야기인지 머리에 IQ가 웬만큼만 되면 알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잠깐만요. 뉴스를 진짜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나? 자, 월가 브리핑. 미국 중국산 2천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검토.
고점매도 저점매수를 할 수 있는 내공이 부족하다. 본인만의 기법을, 매수 매도 기법을 어느 정도 확립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기법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런 거, 이런 모양에서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 싶지만 저 기준에서는 아직 하락 추세예요. 그럼 올라타고 다시 눌려주는 29만원대 사면 사지 별로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가를 오랫동안 본 사람들이 25만원 정도는 지지권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주주기 때문에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여기서 들어갔으면 여기 29만원 끊어야죠. 이평선의 지지저항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을 지지하고 올라갔었는데 자 여기부터 4-5일 동안은 홀딩하자 그랬고 이 눌리는 순간 자 여기 깨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만약 깨졌으면 비중 축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타는 여기서 낙폭이 있으니까 이것을 뭐 쫓아가는 것은 본인들의 판단 하에서 하는 거겠지만 여기가 저항권인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비중 축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담고 싶으면 저는 별로 권하지 않지만 25만원권 볼린저밴드 하단이기도 하고 240일 지지권 인근이니까 여기서 팔아먹은 거 여기서 또 다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잘하는 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몸에 딱 배어 있으면 자동으로 나와요. 나중에 지금 우리 기업님이라고 유로님인데 여기 아이디로는 여기서 던졌다 그랬어요. 어저께 잘했잖아요. 그죠? 안 두들맞잖아요. 그죠? 복수했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손절 두 번 했잖아요. 3% 10% 먹었으면 그거 했지 않습니까? 복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도 먹은 거 있지만 자 비교적 2275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하던 추세선에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딱 하면 여기가 중요한 아, 고점 부위였으니까 하락 추세 하나 더 꺼도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 내비두고 있는데 요 추세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 역할을 합니다. 여기 횡선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부위 지지 잘하는지 여기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아마 거기는 지키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음악 좀 듣고 계십시오. 저 밥 좀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 좀 하시고요. 방송을 끊을까요? 예 일단 끊도록 하죠. 그래도 한 20분 걸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 식사하고 1시부터 다시 또 방송 다시 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닥터케이 좀 이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힘드실 텐데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K였습니다.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